정부가 지역 언론 예산을 삭감하거나 후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난 9월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내년도 지역신문 발전 기금 예산은 올해보다 11.7% 줄어든 72억 8,200만 원만 책정했습니다. 또한 연말 발표를 앞둔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 초안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신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재난방송 지원과 경영투명성에 관한 내용도 빠졌습니다.